그 트라이아웃 때문에 선수들을 예부 선수들 때문에 왔어요. 아. 뭐 우리는 가능하면 가서 파리나 우리 팀 왔으면 하는데 그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가스파리니가 인성이 잘 돼가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열정이 많은 선수고. 그런 선수가 계세요? 여러 명 있죠. 몇 명 있죠. 서너 명 정도는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. 네. 작년에 아무래도 공격력이 좀 약한 그 외국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조금 더 공격력이 좀 좋은 신장도 좀 더 큰 그런 외국인 선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. 좋은 선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일단 훈련하는 거 보고 일단 여기서 외국인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시차 적응이 뭐 한국에 있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이제 훈련이 되는지 한번 보고 선수를 뽑기로 하겠습니다. 공 잘 때리고 잘 맞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저희 외국인 선수 선발 때문에 이태리까지 왔고요.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한 해 시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저희는 알렉스 같은 선수 스타일을 좋아하고요. 저희가 아무래도 뭐 리시브나 뭐 일단 공격적으로 다 괜찮은 선수들 그런 쪽으로 많이 골라고 비행기 타고 왔죠. 이제 뭐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레프트도 보고 있고 라이트도 보고 있습니다. 그냥 뭐 찍을 선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용병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. 우리 팀에 이제 가장 적당한 선수가 이제 뭐 라이트일지 레프트일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. 이제 직접 보고 이제 내릴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.